고려대학교에는 네모가 있다. 고려대학교에는 새내기가 있다. 고려대학교에는 솔로가 있다. 고려대학교에는 훈남훈녀가 있다. 고려대학교에는 중앙잔디가 있다. 고려대학교에는 사랑이 있다. 고려대학교에는 애국심이 있다. 고려대학교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는 네모가 있다. 고려대학교에는 영화관이 있다. 영화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남. 고려대학교에도 영화관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저희 KU 시네마 트랩은 2012년 2월에 고려대학교 미디어관 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호라! 미디어관 옆에 위치한 KU 시네마 트랩. 그런데 영화가 어디서 상영하는 것인지, 무슨 영화를 상영하는지, 언제 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어디 한번 직접 영화를 예매해봅시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KU 시네마 트랩을 검색합니다. KU 시네마 트랩 카페에 들어가 상영 시간표를 클릭합니다. 일주일간의 상영 시간표가 나옵니다. 보고 싶은 영화를 고르고 시네마 트랩으로 출발. 시네마 트랩은 전경대 옆 계단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시다면 미디어관 엘리베이터를 타주세요. 4층을 누르고 조금만 기다리면 드디어 시네마 트랩. 티켓 창구에서 시간과 영화를 잘 확인한 후 표를 삽니다. 고대생은 할인된 가격인 6,000원에 표를 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재미있는 영화 보고 오세요. 간단하군요. 실제로 영화관을 이용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되게 괜찮았어요. 사실 학교에서 있으면 되게 할 거 없잖아요. 영광 시간에 와서 되게 볼 수도 있어서 되게 편리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고대생은 또 할인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시네마 테크는 상업영화보다는 상업영화문법에 얽매이지 않는 한국 독립영화, 예술영화를 주로 상영하고요. 상영한 지 얼마 안 돼서 학생들이 많이 안 찾아주는데 저희 많이 알려져서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강 시간을 조금 더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KU 시네마 트램. 그렇지만 우리 고대학우분들, 수업을 빼먹고 영화를 보러 가는 건 안 되겠죠? 고려대학교에는 나만의 데이트 코스가 있다. 여기도 저기도 커플들이 캠퍼스에 많습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데이트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부터 그곳을 속속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 100주년 기념관 속 정원을 알고 계십니까? 박물관 쪽에 위치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면 옥상 정원이 펼쳐집니다. 대칭적으로 구성된 이곳은 학생들이 피곤할 때 바람을 쐴 수도 있지만 데이트 코스로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에는 나만의 데이트 코스가 있다. 두 번째 장소. 아하! 이곳은 국제관 쪽 길입니다. 저기 인천기념관도 보이고요. 멋진 소나무와 가지를 길게 뻗은 나무가 우리를 향해 인사하는 것 같군요. 안녕, 나무야! 나무들에 둘러싸여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 이곳. 데이트하기에 참 좋겠죠? 고려대학교에는 네모가 있다. 세 번째, 고려대학교에는 나를 위한 동상이 있다. 나를 위한 동상이라. 이건 도대체 무슨 어떤 동상이란 말인지
너? 너? 그것도 아니라면 너? 모두 다 내 취향은 아닌데. 있어요. 이과캠 쪽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이과캠에 나를 위한 동상이 있다는 제보에 이과캠 노벨광장으로 향해보겠습니다. 촬영 당일 노벨광장에서는 애기는 동아리 박람회가 열리고 있군요. 잠시 동아리 박람회 구경을 마치고 본론으로 돌아가 나를 위한 동상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나를 위한 동상. 거짓 제보였던 것일까요? 어? 설마 이거? 더 노벨 프라이즈. 이게 정말 사실인지 전화 연결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노벨상을 받을 고대생을 위해 세우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내가 노벨상을 받는다면 이런 모습에 노벨 동상이 세워지겠네요. 나를 위한 동상은 그냥 나가 아닌 노벨상을 받을 나를 위한 동상이었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셨나요?